배워보자. 아, 좋아. 왜냐면 음악 자체도 그렇고 안무도 되게 시어플해가지고 저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. 아, 옛날 됐구나 이것도. 이게 8년 전이라고? 8년 전? 벌써 데뷔고. 15년이 8년 됐어? 9년 전이야. 근데 이 댄브 노래 자체가 되게 군무 맞추기 좋은 박자인 것 같아서 치어리더 느낌이 확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치어리더 느낌이 제 생각에는 어떻게 짜시는지 한번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던져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나 언니 질 수 없지. 반응이 좋네. 동생들 안 쳐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? 그냥 제가 나오는 대로. 와, 시작 좋다. 길쭉길쭉하다, 진짜. 진짜 긴다. 아, 정리가 안 돼.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. 아, 와, 너무 술술 나오시는데. 언니스럽다. 딱 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. 그거대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오, 머리를. 이제 백두산. 백두산 형부터 한 거 아니야, 이거. 조금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, 언니도. 네. 요즘에 신선한 그림이긴 했어요. 오랜만에 봤어, 머리 돌리는 거. 그러니까. 산물패를 들어가시면 풍물패 보는 줄 알았어. 자, 그러면은 이거랑 제 의견이랑 좀 섞어가지고 새롭게. 진짜 세련되실 것 같아. 네, 한번 만들어 볼게요, 잠깐만요. 어, 궁금하다, 오, 궁금하다. 미나리 선생님이 주는. 야, 바로 짜네, 바로 짜. 와, 뭔가 훅 지나갔는데. 자, 그러면은 리듬을 하나 배워볼게요. 아까 제가 안무했던 거에 있는데. 바로 돼? 요런 리듬 있어요. 이걸 또 크게 하면 엄청 멋있거든요. 요런 리듬 있어요. 이걸 또 크게 하면 엄청 멋있거든요. 근데 손을 많이 좀 크게 쓰셔야 되니까 처음에는 밑으로 하고 뭐 두 번째는 위로 이렇게 던져도 될 것 같아요.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One, let me see. 따라따라따라차. 아, 돌아하. 따라다. 가시고.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그냥 즉흥해서 하시는 거 보고 아 진짜 프로긴 프로다. 나 여태까지 계영 언니 너무 대려 바뀌었어. 말이야. 바뀌었어? 근데 아 미남 학생이 있을 것 같아. 나 안 보는 사람한번 왔는데 바로 바뀌네. 따라라라 트와이스 할 때 마지막 프리 포즈 하시면 되는데 제껴! 내가 가! 와요. 박기량 제일 좋아하는 거 한다. 네. 취향적이요. 버즈! 그렇죠. 부장님. 아, 뭐라도 좋아도 해, 뭐라도 해. 입이 이상해. 저 엔딩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맞아, 엔딩 중요해요. 엔딩, 제가 그러니까 앞에 틀린 거 잊을 수 있는 엔딩을 하면 엔딩. 엔딩은 맞아. 무조건 엔딩 포즈. 처음과 끝. 음악 해볼게요. 얘들아, 엔딩 포즈 제대로 해봐. 제대로 해봐. 아, 엔딩 진짜 중요해. 배웠어요. 아 예쁘다. 오 바로 떴네. 이제 아. 저희 같이 만든 안무. 나온다. 나온다. 댄스 브레이. 아 박원규. 유현상. 보자. 수파다, 수파. 박기량 수파. 아, 좋아. 들돌렸어. 어, 머리카락까지. 그래. 들돌렸어. 야, 좀 힘들지만 이게 보기 좋다. 아, 엔딩 포즈 왜? 이거 진짜 옛날 포즈 아니야? 야,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, 이거. 쎄쎄쎄 아니야, 쎄쎄쎄. 어, 아, 웃겠네. 레트로. 다르게 힘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었어요? 아, 진짜 옛날 포즈가 되네. 아, 창피하네. 왜 장수다 무릎 나가. 정말 옛날 포즈. 이 포즈 옛날 REF. 너 힘든 놈이 되지 못해서 내가 내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없는. 야, 이거죠. REF는 우리가 화를 내면서 노래를 부르냐? 아, 근데 확실히 달라진다.